여기 지금 이제 성체인데 좀 더 순해요. 아무리 봐도 등에까지 세워버렸는데 지금. 아 이게 순한 거예요 고슴도치. 아, 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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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이때에서 많이 봤어요 이거. 이 상태에서 밥 주면 막 밥 받아 먹고 막 그러던 거 보니까. 맞아요. 밥? 이렇게 하고. 토준데. 어따가. 아유 왜 이래. 순하다며. 안녕하세요 김구입니다. 지금 제가 오늘 나와 있는 곳은 울산에 위치한 와우 패덴주라는 곳인데 여기 색깔이 좀 많이 특이하다고 해서 한번 찾아왔어요. 파충류샵이긴 한데 지금 뒤에 전경 보시면 뭐 이상한 돼지도 있고 뭐 좀 이따 영상 보여드릴 건데 일단은 파충류샵은 맞습니다. 일단 파충류샵은 맞는데 사장님 한번 모셔보도록 할게요. 사장님. 네 반갑습니다. 울산에서 실내 동물원과 동물 분양샵을 운영 중인 김진리라고 합니다. 어, 좀 많이 긴장하신 것 같은데 사장님. 아 제가 카메라를 아니 많이 긴장하신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아 인트로 긴 거 별로 안 좋아하시니까 아, 네. 이제 샵도 한번 둘러보면서 영상 한번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아이고 알겠습니다. 자 일단 입구에 들어오니까 와 전경이 인테리어가 진짜 이쁘네요. 여기 보시면 용품도 어마어마하게 있고 근데 사장님 예? 근데 영상 찍는데 어디 가 계세요? 영상을 밥 주고 있었어. 용품이 오, 엄청나게 깔끔하게 디스플레이가 잘 되어 있네요. 아 용품, 제가 뭐 네. 여러 군데 돌아다니면서 딱 조합을 해가지고 마음에 들면 쏙쏙 뽑아가지고 오, 그리고 위에 보니까 인형이 상당히 많은데 아, 아 이런 것도 좋아하시는 거죠 보니까. 아 이게 사실 이게 네, 네. 친구한테 네, 네. 7년 전에 빌린 겁니다. 빌린 거. 아니 잠깐만 7년 전에 빌린 건데 아직도 안 갖다 줬다고요? 아 동물원 오픈할 때 네. 아 이게 좀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와 이거 완전 양꼬치인데? 와 전부 다 이쪽에 다 용품이네요. 아 여기는 이제 뒤쪽에 아, 인기 없는 애들. 아 인기 없는 애들. 뒤로 빼놓고. 아 근데 사실 그렇게 말씀하셔도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사실 제가 다 사랑하고 관리도 다 열심히 아, 하는데. 갑자기. 네. 아 이제 크레스티드 개코. 오 이 풀떼기 같은 것도 좀 넣어놓고. 와 아, 그렇죠. 이쁘게 잘 해놓으셨네요. 벌레를 안 먹이다 보니까 거의 100점 만점에 99점짜리 파충류라고 볼 수 있죠. 이 크레스티드 개코 많이 좋아하시는 건가요? 저는 사실 뭐 네. 포유류 좋아합니다. 포유류. 아 상당히 솔직하시네요. 지금. 아 예, 저는 뭐 솔직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근데 좀 인기가 많다 보니까. 네. 뭐 저도 뭐 어쩔 수 없이 돈 때문에 아, 아니 그건 아니고 아, 인기로서 가는 거죠 이렇게 아 인기 때문에 아 이거 알겠습니다. 네. 오, 요 밑에 쪽에 또 뭐 있죠 이거? 얘는 만져야 되나요? 아니 그걸 저한테 물어보시오. 이거 블루투리 모니터라고. 오 성격이 좀 있네요 얘가. 오 야, 야, 한 성격 하는데 이 친구? 어 그렇네요. 아니 모르셨어요 지금? 아니 어디서 아니 샵 사장님 맞으신가요? 아, 사실 이게 뭐 만지진 않거든요. 이게 처음 만져봐요. 아 진짜 크네. 오 사이즈 정말 크네요. 네, 얘네도 되게 순한데 네네네. 지금 뭐 배가 고프네요. 아, 순해, 순해 보이지 않는데 보니까 여기 보니까 손을 먹이로 생각하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순한 거 맞나요? 아 오늘 좀 안 따라주네 애들이. 저희 동물들이 순해요. 되게 순하단 말이야. 물러가네요. 라인온 했으니 이 친구도 이제 애기 때부터 길러가지고 분양하는 친구 아닌가요? 예. 아 키우고 계신 거예요? 아, 네. 솔직히 말씀드려서 분양이 안 되는 거예요. 아, 분양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어 이제 라이노의 스네이크 이게 말 그대로 이 코 끝에 코뿔소 같은 코 때문에 붙은 이름이죠. 아. 사이즈가 거의 성체급 사이즈네요 지금. 네. 오 코가 진짜 엄청 특이하게 생겼어요 진짜. 이 볼기가 이렇게 딱 튀어나와 있는데. 아 밥 먹을 때도 진짜 막 섹시하거든요. 아 섹시하다고요? 오 맛있습니다. 오 맛있습니다. 아니 근데 색깔이 좀 푸른빛도 많이 돌고. 네. 색이 되는 이제 갈색깔. 완전 갈색깔인데 크면서 이제 네. 이제 블루폼으로 완전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어이 볼파이터 짝짓기 하고 있는 모습이 줄이야. 이게 번식을 의도하고 넣어놓으신 건가요 지금? 아 아닙니다. 저희는 이게 번식을 좀 잘 안 해요. 그냥 합사를 했는데 이렇게 붙은 거네요 지금. 네. 꼬리 쪽이 생식기 쪽 랍 걸고 있는데 이거 최대 길면 한 열몇 시간 이렇게 붙어있거든요. 아 그래요? 우리 벌 전문가시잖아요. 벌이? 갑자기 아 오랜만에 봐가지고 제가 아. 지금 긴장 형님 이쪽은 메인이군요 파충류가. 와 엄청 깔끔하게 디스플레이가 잘 되어있습니다. 뭐 이제 여기는 뭐, 호그노즈? 오 호그노즈도 있어요. 오요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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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로 색깔도 이쁘고 해서 진짜 매력 많은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근데 애들이 하나같이 왜 이래 성깔이 다. 아, 사실 저는 이렇게 동물을 눈으로 보는 걸 좋아합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스트레스 안 받게. 상당히 뭐 그런 사람 핑계 같긴 한데. 원래 이렇게 제가 파충류 샵을 주로 이렇게 딱 시작을 했는데. 네. 그냥 뭐 보니까 다 이렇게 동물 샵으로 바뀌었더라고요. 그 지금 파충류 기준보다 지금 이게 털 달린. 이런 아 그래 여기 공작도 있고 보면 이거 좀 이따 영상 촬영할 건데 포유류 설치류가 진짜 많아요.
제가 파충류샵에 생선 많은 건 맞는데 또 이렇게 또 털다리는 많은 곳은 또 처음이라서 좀 당황스럽네요. 오, 이쪽에는 이제 제로, 햇제로 애기들. 아, 이거 비어디 드래곤. 네. 네. 그 이런 농사 제일 중요한 거 빼먹고 모포부터 말씀하시네요. 과했습니다. 아, 예. 이게 제로가 보면 은갈치라는 별명이 있잖아요. 맞아, 아무 무늬가 없이 이렇게 네. 은색으로. 근데 원래 은색이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칙칙하죠 애들이? 아, 예, 농담이야. 아, 예. 아, 이거 바닥재 때문에. 아, 바닥재 때문에. 네, 아,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충분히 볼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아, 여기 육지가 보기. 오, 저기. 네. 와, 여기는 교배 맛집인가? 아니, 진짜 교배 맛집. 아니, 애기들이 이제 뭐 하는 짓이죠, 이거? 아직 다 자라지도 않았는데? 즐기고 있는데 그만 찍으시죠. 아, 예, 알겠습니다. 아, 이게 하이퍼 제로고, 이제 양옆에가 일반적인 제로고. 네. 나 비어디 드래곤 워낙에 애들이 성격이 좋고, 이제 목성도 좋고 하다 보니까 좀 보는 맛이 있죠, 확실히. 아, 맞아. 저는 밥 주는 게 재밌어가지고. 그 주행성 동화뱀 중에 거의 최애 동화뱀. 아, 전, 예. 네. 전 비어디가 제일 좋대요. 아니, 파충류 샵에 공작이 있어요, 공작이. 아니, 뭐, 도대체 뭐죠, 이거? 공작 같은 경우 애완용을 많이 키우나요, 이거? 아무래도 이제 공작은 가축이죠, 가축. 뭐, 가금류, 가축. 아, 관상용 가축. 네. 아, 놀래라. 난 가축이라길래 꼭 뭐 식용 이런 느낌이에요. 아, 가축이라서 아, 다 그런 게 아니거든요. 아, 그렇군요. 어우, 제가 또 하나 배워가네요, 오늘. 어. 그리고 잠깐, 아니, 잠깐, 이게 뭐죠, 지금 이거? 얘는 이제 앵무 비둘기라고. 아, 비둘기? 네. 오, 진짜 특이하게 생겼다. 네, 이 친구는 또 이제 뭐, 관상 닭 좋아하시는 분들, 새를 좋아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뭐, 옆에 보시면. 아, 저 메추리예요? 네. 어, 메추리가 흰 색깔이네? 네. 야, 이거 귀엽다. 이게 귀엽죠? 다 자란 거죠, 이게? 네, 다 자랐어요. 야, 이거 진짜 작은데 엄청 귀여워요. 병아리 같아, 병아리. 어, 그렇죠. 저기 친칠라 이거 되게 인기 많던데, 요즘에. 네. 어, 너무 귀엽다, 이 친구. 진짜 손뭉치. 어, 커만 부드러워요, 보시면은. 오! 어, 진짜. 이 친구들이 이제 이 모피 때문에 네. 야생에서는 멸종됐다고 이렇게. 아, 그래요. 야생에서는 이미 멸종이 됐어요. 네. 처음 들었어요. 오. 그 정도로 진짜 털이 부드러워요. 이 모피를 입지 맙시다. 갑자기. 갑자기 환경운동화가 친칠라. 근데 얘들 이 정도로 이렇게 맞추려고 하면 비용 얼마나 들어요? 한 50만 원 돈 정도 생각하시면 그 정도 해야지 네. 제대로 키울 수 있다. 우리 찾는 분들이 되게 궁금해하실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이제 파충류랑 좀 다르게 이런 포유류들은 기르려면은 뭐 똑같겠지만 철저한 공부와 환경과 이걸 다 갖춰놓고. 아, 똑같은 말이네요. 아, 과했습니다. 이게 페로 맞나요? 예, 해안 족제비죠. 네. 우리나라에서 지정하는 반려동물 6종이 있어요. 그게 이제 개, 고양이, 토끼, 기니피그, 햄스터, 그 다음에 이제 페로. 어, 이제 반려동물로 지정이 되네요. 네, 얘네는 반려동물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오. 더 이상 뭐 일반인이 분양도 해서는 안 되고 똑똑하고 아하. 깨끗한 애들이면 무조건 대소변을 한 곳에만 싸고. 아, 근데 너무 마음에 든다, 이 친구들. 한 마리 우리 가게에서 키우고 싶은데? 아, 그래요? 네, 이쁘네요, 진짜. 짱구 굴리겠네요 지금. 지금 막 머리에서 계산기가 막 돌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얼마 받을까? 그 다음에 이제 뭐 고슴도치. 잠깐만, 어, 가시 세우던데 애들이? 이 애들 좀 약간 겁먹은 거죠 지금. 사실상 고슴도치 가시가 정말 가시인데 네. 새끼 때 더 날카로워요. 네. 아무래도 자기 몸을 보호를 더 해야 되죠, 어리니까. 아, 얘들은 지금 타이밍이 안 돼가지고 전부 다 좀 겁먹은 네. 사람. 오지? 저는 아까 말한 네. 눈으로 보는 거 좋아하기 때문에. 야, 좀 핑계 같은데.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근데. 하지만 저 성체는 네. 순하다. 여기 친구가 이제 성체인데 어, 까지 세운데요? 어, 좀 더 순해요. 아무리 봐도 등에 까지 세우는데 지금. 아, 이게 순한 거예요, 고슴도치.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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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 댄스를 많이 봤어요, 이거. 이 상태에서 밥 주면 막 밥 받아 먹고 막 그러던데 보니까. 어, 밥? 이렇게 해가지고. 포즈인데. 어따가. 아유, 왜 이래. 순하다네. 친구가 지금 자다 일어나가지고, 여기 보세요. 자, 이제 밀어면 먹을 거예요, 이제.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에, 오, 이거 슈가 글라이더. 네, 이 친구들 이제 슈가 글라이더라고 하죠. 얘네들이 네. 생긴 게 약간 쥐처럼 생겼잖아요. 근데 이제 캥거루 목에 속하는 유대하늘 다람쥐. 옆에 비막이라 해서 이게 꼬리 잠깐만 들어볼게요. 이렇게 네네. 막이 있어요. 이렇게 막 새처럼 나는 게 아니라 네. 나무와 나무 사이를 이렇게 비행을 하는 거죠, 이 친구들이. 오, 오, 갑자기 좀 전문가스러워 보이네. 오, 제가 동물원 출신이에요. 우리 꿀꿀이. 어, 돼지 있어, 돼지. 어, 이거 애완용 돼지인가요, 이거? 네. 오, 아, 귀여워. 겁나 귀여운데, 실제로 보니까. 어이구, 보자. 지금 다른 형제들은 다 분양하고. 아, 한 마리 남았어요. 네. 이게 갑자기 왜 이렇게 들이대죠? 밥 달라고 하는 건가요? 네. 야, 얘 시동 한번 걸리니까 장난 아니구나. 자는 애 함부로 깨우면 안 되겠네요, 얘는. 아, 아주 뭐 지금 밥 달라고 꿀꿀거리고 있잖아요, 지금. 어, 이거 됐다. 와, 그 마신다, 마셔, 밥을. 아, 밥을 이렇게 항상 물이랑 같이 주네요. 예. 아, 소화 잘 되라고. 어. 그냥 질러본 건데, 그냥 맞다고 대답하는 것 같은데. 아, 궁금한데, 이런 애완돼지 다 크면 얼만큼 자라죠, 이거? 보통은 중대형견, 큰 중대형견 정도. 와,
아 이거 키우면 안 되겠네요. 사실 이제 네. 되게 깨끗하고 똑똑하고 네. 정말 괜찮은 반려동물인데 사람들이 새끼 때만 보고 귀엽다고 해가지고 오. 컸을 때는 이제 상상 못하는 거예요. 계속 미니 돼지라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일반 우리가 이게 식용으로 먹는 돼지를 실제로 보신 적이 사람이 없어요. 거기에 반해서 작다 뿐이지 되게 커요. 아 대용종이다. 네. 보면. 아유 이거 집에서 감당하고 길러야 돼요. 방송하고 키워야 되나? 네, 어, 예. 어, 옆에, 어, 잠깐만, 이거 라쿤인가요, 이거? 네, 맞아요. 어, 진짜, 이거, 어, 너무 귀엽다, 이거. 어. 이제 미국 너구리인데. 땡인가요, 지금? 네, 라쿤이라고. 크면 제법 크죠? 아, 이 친구들도 크면은 보통 한 비글, 큰 오, 비글. 어, 큰 비글? 네. 제법 많이 자라네요. 근데 손을 쓰는 비글, 집에서 웃기릅니다. 손을 쓰는 비글? 네. 손을 네. 사용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오. 밥도 씻어서 먹고 그래. 네. 나무도 잘 타고, 말썽도 잘 부리고. 친구들은 진짜로 길러면 방 한 칸. 아, 방 한 칸? 내준다고 생각하시고 어. 키워야 돼요. 야, 근데 찍다 보다 느끼는데 이거 확실히 사장님 여기 그냥 파충류샷 간판 내리고 아. 실내동물원으로 다시 가셔야 될 것 같은데. 아. 조신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 좋은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서 제가 하는 거기 때문에. 아, 네네네. 일단은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돈 벌고 싶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어려운 시간 내주신 우리 김진희 사장님 너무 감사하고 혹시 저희 채널 통해서 간단하게 하시고 싶은 말씀. 파충류 키우신 분이 많으시지만 이런 저 이색 특이한 동물을 키우신 분도 되게 많거든요. 언제든지 편하게 놀러 오셔서 네. 상담도 가능하고. 뭐 이게 좀 이제 야부리터라서 이제 하나 또. 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편하게 놀러 오세요. 알겠습니다. 아, 그 끝인가요 그러면? 이제 뭐 한 잔 물어봐야죠. 자, 알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파충류 또 김건이었고 저는 다음 영상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